CJ 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지사입니다. 청아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식품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경북지사입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풍납중학교에서 환경청소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후니드에서 단체 급식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해운대 부민병원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애니젠 주식회사에서 사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오존에서 주의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사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